수험생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 향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9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16도선까지 지금보다 두 배가량 오르겠고 퇴실 시각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체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먼지 농도가 요 며칠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보단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황사 마스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시가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은 낮은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로 갈수록 하늘빛은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교하면 최고 10도가량 올랐습니다. 창원 9도, 김해는 7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8도, 창녕 17도, 창원은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5도, 거창과 함양 4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 17도, 산천과 거창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천문조에 의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에서 40mm로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